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림자가 들어간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알려드리고 싶은 건 글자에 살짝 묻어있는 저 그림자 넣는 방법입니다. 텍스트를 리밋하지 않게 넣으려고 광고에서도 이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1920에 1080 사이즈 컴프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 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폰트와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 주고, 기울어지게 쓰고 싶은데 폰트에 기울어진 서체가 없다면 저처럼 여기 기울임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화면 중앙으로 옮겨주고 이제 텍스트를 한 글자씩 넣어줄 건데요. 지금 적은 텍스트가 총 6글자니까 6개를 더 복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텍스트는 가이드용으로 쓰기 위해서 투명도를 낮게 만들어줄게요. 나머지 텍스트들을 한 글자씩 남기고 지워서 저 위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맨 위가 첫 번째 글자가 되도록 작업해줍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남기고 지워주면 되는데 사실 한 글자씩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다 적어줬으면 이제 위치를 지정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모두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패널이 안 보이면 윈도우 메뉴에서 꺼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로줄에 정렬해주는 이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위치 그대로 나란히 정렬됐죠? 전체적으로 옮겨주고 좌우 위치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줍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엉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다 맞춰줬으면 맨 아래 텍스트는 지워주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움직임을 넣어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1초 10프레임에 위치시켜주고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도착하도록 키프레임 찍어주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0초로 와서 가운데로 한 글자씩 옮겨주겠습니다. 완전히 가운데 점으로 몰아도 되고 저처럼 적당히 옮겨줘도 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뒤쪽 키프레임들 모두 선택해서 F9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주고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뒤쪽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쭉 당겨주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들이 아주 부드러운 속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임시로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Solid. 임시 배경이니까 약간 밝게 해볼게요. 레이어 순서는 맨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이펙트 창에서 드롭 섀도우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그림자가 들어가졌죠.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우선 디스턴스를 늘려서 그림자의 거리를 멀리 보내줍니다. 지금은 우측 아래로 가는데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우측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니스를 늘려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오퍼시티를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배경을 연하게 할 거면 살짝만 넣어주고 어둡게 할 거면 진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배경을 바꿀 거라 저는 진하게 넣어줄게요. 지금 설정한 드롭 섀도우 효과를 복사해서 나머지 텍스트에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맨 마지막 글자 빼고 넣으면 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배경에 묻어나는 그림자를 없애주고 싶어요. 배경이 블랙이면 안 보여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없애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Ctrl Shift C 눌러서 프리컴포즈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1이라고 적고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모션이 컴프 한계로 변하죠. 좋습니다. 이걸 복제해 볼 건데요. 타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별도의 컴프로 동작하니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D로 복제해 주고 생겨난 텍스트 2 컴프를 타임라인으로 끌어와 줍니다. 맨 위로 올려줄게요. 지금 넣어준 텍스트 2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텍스트 1과 별도로 동작하게 됩니다. 글자마다 넣었던 그림자를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모션만 들어있는 그림자 없는 텍스트가 되었죠. 이렇게 텍스트 2는 그냥 텍스트고 텍스트 1은 그림자가 들어간 텍스트로 나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랙 매트를 해주겠습니다. 안 보이면 F4 눌러주세요. 그림자가 있는 텍스트 1을 텍스트 2의 범위만큼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해주면 어때요? 뒤쪽 배경에 생기는 그림자가 사라졌죠? 좋습니다. 텍스트에 조금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 각도를 틀어볼게요. 컴프 두 개 다 선택한 상태로 로테이션을 돌려주겠습니다. 우측 키패드 마이너스 키를 Shift와 함께 눌러주면 10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배경도 설정해 볼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위아래 컬러를 골라줄게요. 블루 톤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살짝 어둡게 해야 진하게 넣은 그림자와 잘 어울리겠죠. 컬러 포인트도 이동시켜서 살짝 기울어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그림자 넣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그림자 텍스트는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냥 하얗게 넣는 것보다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느낌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밝은 배경에는 그림자를 연하게 넣고 어두운 배경에는 진하게 넣어줘야 잘 어울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